아시아 최대의 음악 시상식 2019 Mnet Asia Music Award. At the 2019 Mama Album of the Year. Song of the Year. Artist of the Year. BTS! BTS! 방탄소년단. 2019 마마에서 모든 대상을 차지한 데 이어 2020 마마 역시 그들의 독주가 계속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미! 아미! 보고 있습니까? 독식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결과인 것 같아요. 어떤 지점을 뛰어넘은 정도의 기록이라든지 혹은 활동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성장을 이루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마마의 2년 연속 모든 대상 석권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나듯이 지금 BTS가 몇 년째 거의 뭐 경쟁자가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독주하고 있어요. 지금 시대가 BTS의 하나의 시대다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2014년 레드카펫 오프닝 퍼포먼스로 시작하여 매년 다양한 무대를 선보이며 레전드를 갱신. 글로벌이 인정한 아티스트로 자리 잡은 방탄소년단. 그들은 2019년 데뷔 해외곡 NO의 퍼포먼스를 재연출하며 자신들이 얼마나 제대로 성장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결국에는 어떤 한 그룹의 가장 의미 있는 성장을 볼 수 있는 건 무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마와 방탄소년단이 만들어간 무대들이 방탄소년단의 성장을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가 함께 즐기는 음악 축제 2020 Mnet Asian Music Award. 하지만 갑작스럽게 찾아온 팬데믹 상황은 K-POP 아티스트와 글로벌 팬들에게 큰 위기로 다가왔는데요. 온택트로 열린 2020 마마에서 방탄소년단은 아쉬움보다 새로움으로 다가가고자 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공연이 이어지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특히나 계속해서 성장을 해오고 있던 방탄소년단과도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0 마마에서 방탄소년단 무대를 연출한 조혜미 PD입니다. 그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온이라는 곡을 하려고 했던 의도는 올해가 온택트로 펼쳐지는 무대이기도 해서 조금 그 전년도와는 다른 무대를 꾸미고 싶었고 에너제틱하고 좀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무대를 만들자고 해서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섭외한 건데 기존에 공연했던 컨디션이랑은 조금 많이 달라서 아티스트나 댄서분들이 처음에는 조금 어려워하시긴 하셨는데 금방 적응하고 퍼포먼스를 멋있게 해주시더라고요. 같은 경우는 아 진짜 이거는 방탄소년단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는 무대 실제 무대에서 보는 건 아니지만 네 정말 그 경기장을 빌려서 경기장에서 여러 댄서와 이런 드러머들과 함께 이렇게 보여준 무대가 굉장히 좀 인상 깊었고요.
2020년 하면 이 곡 빠질 수 없죠. 그야말로 전 세계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거센 열풍을 일으켰는데요. 그런 만큼 마마만의 새로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가 2020년 진짜 메가 히트곡이었고 정말 고퀄리티의 무대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재밌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고 오늘 한번 다른 공간으로 나갔으니까 이번에는 아 다른 공간인가 하는 공간으로 가보자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었고 현실적인 공간이지만 또 나왔을 때 AR로 여기가 어딘지라는 그러니까 경계가 불분명한 공간적인 재미를 많이 주려고 했었고 폭죽도 AR로만 가면은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어서 공연장에서 쓸 수 있는 맥스 양의 폭죽을 썼었어요 그때.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B씨가 선글라스를 벗으면서 딱 카메라를 보는 장면이 있는데 그거가 원래 어떤 모션이었는데 그 녹화 마지막에 B씨가 따로 와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때 선글라스를 한번 벗으면서 카메라를 보면 멋있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아 그러면 우리 한번 해보자 라고 했는데 그게 진짜 멋있게 나왔어요. 그 사실 이번 2020년 마마 BTS 무대를 준비하면서 제일 신경 썼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때 슈가 씨의 사정으로 인해서 못한 무대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마마 무대에서만큼은 7명이 꾸몄으면 좋겠다. 그건 이제 멤버들의 의견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인트로에서부터 슈가 씨의 자리를 좀 비워놓고 같이 하는 느낌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져가자 라는 연출 의도가 있었어요. Like 비록 6명의 멤버만이 무대에 섰지만 방탄소년단의 모든 퍼포먼스에는 7명이 함께했는데요. 그들의 가장 큰 의도는 7명의 멤버가 함께 마무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슈가의 등장으로 이를 성사시키며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죠. 그 무대를 준비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게 이제 신기술을 활용하는 부분이었고 곡이 발매되기 훨씬 전에 슈가 씨랑 따로 만나서 그 부분을 촬영했고 슈가 씨의 모양을 따서 공연에 얹기까지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이걸 가장 리얼에 가깝게 이 CG를 만들어야 되는 작업이 꽤 걸리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을 보내는 데에만 한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2020 BTS put on a re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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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cial performance of Life Goes On. Not only did I think this song really encapsulated what happened in a really tough year, but visually the performance definitely captured what was happening in that year as well. You saw people in the background with masks on, you know, everything was very black and white and gray. There wasn't a lot, you know, going on. It was very stark, but it was still very beautifully done. Even though member Suga was actually injured at the time and taking a hiatus to nurse his injury, he actually did appear though via a hologram. And that was so, so special, not just for the amazing, you know, technology that was included in this Mama performance, but the fact that BTS came together and said, you know, we are seven. Even if our member is hurting, he's going to be part of such an important moment. And I think, once again, it's indicative of just how important Mama is to that global audience, that BTS made sure everyone was present, even if a member had to appear via hologram. And, you know, they're the biggest global stars in the world right now. So the fact that they really went to that next level to make sure that their Mama performance was amazing for 2020, I think really says a lot about the awards as well. 모든 아티스트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딱 하나이진 않듯이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 그런 이유도 되게 각양각색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 팬들이 방탄소년단을 좋아하는 이유가 영어로 authenticity라고 있거든요. 진정성.
그 용어를 되게 많이 써요. 특히 초창기 방탄소년단 팬들은 방탄에게선 진정성이 보인다. 그들의 음악에는 그들의 이야기가 있다. 방탄소년단은 그 특이점 이후에 K-POP 스타가 어떻게 월드와이드 스타가 될 수 있는가 전무후무한 역사를 써내려간 스타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BTS의 기록っていうのはあんまり もう意味をなさないんじゃないのかなと思うんですね。なぜならもうどんどんどんどん自分たちが記録を塗り替えていってるんで、今やもう彼らは彼ら自身が記録なわけですよ。これは彼らはきっと考えてることだと思うんですけども、彼らは決して記録を残そうとして活動しているわけではないと思うんですよね。むしろ記録よりも記憶に残るアーティストになりたいっていうふうに彼らはずっと言ってるわけですよ。あとやっぱり メンバーそれぞれが自分たちBTS防弾少年団としての色みたいなもの、これをどういうふうに見せていけばいいのか、アーミーに対してこう提示していけばいいのかっていうことをしっかりこう自分たちでプロデュースできてるっていうところが、やっぱりこの時代に、時代の寵児というかこう時代を象徴するアイコンになってる理由になってんじゃないのかなと。本当すごいアーティストだと思いますよ。多分もう出てこないと思います、こういうアーティストは。 계속해서 그냥 증명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그룹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공이고 기록이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어쨌든 계속해서 한국 가수 최초, 뭐 그룹 최초, 아시아 최초까지도 계속해서 기록을 만들어가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어떤 가능성의 영역을 계속해서 넓히어 나가고 있는 그룹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이 인기를 얻고 뭐 활동을 해나가고 기록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 모든 움직임 자체가 약간 새로운 시대의 흐름 같은 것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진짜 향후 뭐 5년, 10년간의 음악 시장이 어떻게 변화해가는지에 대한 뭐 일종의 힌트나 재미있고 독보적인 발걸음을 걷고 있는 그룹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곱 멤버의 열정 속에서 방탄소년단의 마마 무대는 레전드가 되었고 K-POP의 새로운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은 마마와 함께한 그들의 모든 순간을 기억할 것입니다. 다섯 글자로 꿈을 이룬 곳. 오, 네. 와, 저희들의 꿈을 이룬 곳이죠. 봐봐, 이거는 마마 비하인드야. 여러분은 지금 마마 비하인드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마마 비하인드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비켜. 너 나랑 너와 나의 차이가 세 차인데 그렇게 막 형 밀고 그러면 써, 못 써? 못 써. 안 쓸 거야. 마마에 왔습니다. 헤이 마마. 저희 마마 와가지고 지금 굉장히 저희 준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많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오세요. 아, 분위기 좋네요. 뜨거운 분위기를 더 뜨겁게 끌고 오겠습니다.